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게임 정보 유도도미 유도도미입니다. 드디어 봄의 제전 이벤트가 돌아왔습니다. 매년 한 행사지만 예전 업데이트 소식에 말씀드렸듯이 칼레온 토끼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이벤트 소개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제가 게임을 할 수 있는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벤트에 나오는 두 가지 먹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색칠한 달걀. 색칠한 달걀은 빌드 어디에서나 나오며 암벽 쪽에서 잘 나오기는 개뿔. 1시간 돌아다녀 두 개를 찾았습니다. 이벤트를 늘 더럽게 하는군요. 자, 다시 색칠한 달걀을 찾으면 공격을 해서 부수면 주머니가 나오는데 주머니에 넣어서 브레이즈 에그와 초콜릿이 랜덤 개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도끼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으면 운이 좋게 도끼알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극악입니다. 참고로 색칠한 달걀은 같은 자리에 랜덤으로 나오며 점검 때마다 그 위치는 바뀌지만 한번 찾았을 때 그 장소를 기억해두시면 계속적으로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봄보물 상자. 작은 상자처럼 맵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봄보물 상자가 미니맵에 표시가 됩니다. 색칠한 달걀과 마찬가지로 서프라이즈 에그, 초콜릿, 그리고 도끼알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봄보물 상자는 많은 길드가 노리게 될 것이니 유비분들은 각 마을에 괜찮은 길드에 가입하셔서 함께 대박을 노리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서프라이즈 에그와 초콜릿은 어디에 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프라이즈 에그는 명품 상인에게서 치킨과 달걀 모양의 상자를 변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킨이 있으며 모아야 하는 양도 많습니다. 돈이 많으시다면 그냥 상점에서 사시면 되며 없으시다면 시세를 잘 보고 파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서프라이즈 에그 교환도 할 수 없습니다. 초콜릿은 도끼를 키우는 먹이이며 한 마리 키우는데 총 500개의 초콜릿과 프리미엄 상태시 21시간 후 태어나게 됩니다. 갈레온 토끼는 먹지를 못해서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태어난 토끼는 발티까지 숨장을 들고 마구 제작자에게 가면 탈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갈레온 토끼는 떡상할 듯 합니다. 갈레온 토끼의 스킬을 잘 보시면 점프에서 985의 데미지와 힐배, 속박, 그리고 공포까지 집사기 스킬입니다. 갱도 좋고 집이지 때도 많이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해야 합니다. 토끼 투자 40M 날리는 유도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두 득템하시고 조대 구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유도도미 유도미였습니다.